여심을 흔드는 연하남 안지환 씨와 함께 오늘 더트로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월요일 밤을 책임질 온 MC 먼데이보이 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올림픽도 끝나고 방학도 끝나가고 휴가도 끝나가고 여름도 끝나가고 김희재의 뮤지컬도 끝나가고 우리에게 8월은 무언가를 마무리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하긴 해야 하는데 하기 싫거나 피곤하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아직 끝내지 못한 일들도 있으실 텐데요. 국가대표였던 이영표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놓고 갈등하게 되는데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야 할 일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가깝게는 다가올 가을을 위해서, 멀게는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먼저 마무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을 함께하는 더트로쇼, 이제 1위 후보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 새바람이 불었거든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8월 둘째 주 1위 후보를 지금 바로 확인합니다. 네, 이찬원 씨의 하늘여행이 지난주에 이어서 1위 후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가운데 박지현 씨, 은가은 씨가 새롭게 1위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트로테이너 이찬원의 하늘여행이냐, 정상에 재도전하는 은가은의 귀인이냐, 데뷔 후 처음으로 1위에 도전하는 박지현의 그대가 웃으면 좋아냐.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노래를 마음에 드셨습니까? 바로 그 노래에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시간 투표 점수에 사전에 집계된 음원 점수와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방송 점수와 사전 투표 점수를 합산해서 오늘의 1위가 결정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투표하시면서 이 노래에도 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보석 감성, 인생 창가, 한여름 씨가 부르는 삶은 계단, 트롯 맨파워 오강혁 씨의 만년 사랑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8월 둘째 주 50위에서 31위까지 20곡을 만나보셨는데요. 박성훈 군과 김중현 씨의 선전이 눈에 띄죠. 각각 10계단, 7계단 점프하면서 인기 순항을 이어가고 있고 오유진, 노지훈, 홍자 씨의 노래도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곡을 만나볼까요? 이번 주 36위 트롯 비타민 오유진 양의 예쁘잖아 만나보시고요. 국민 남편송을 노리는 박민수 씨의 개과천선도 함께 하시죠. 전국에 계신 남편분들, 박민수 씨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하루 종일 살림하랴, 아이들 돌보랴, 아내분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일찍 들어가셔서 저녁도 좀 차리시고 꽃도 좀 사가시고 주무실 때 절대 등 돌리지 마시고, 그거는 누나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만 담아두는 사랑은 노노, 적극적인 애정 표현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분처럼 말이죠. 국민 애처가 태진아 씨가 새 노래로 돌아오셨는데요. 뮤직비디오가 장안의 화제입니다. 유재석, 이경규, 강호동, 김구라, 김국진, 이수근, 장도연, 조세호 씨 등등 쟁쟁한 국민 MC들이 총출동해서 응원해 주셨는데요. 태진아 씨의 새 노래 서울 간 내님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인기 역주행을 노리는 우연희 씨의 그 남자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여기는 큐티, 섹시, 멋짐 다 되는 바로 그 남자, MC 김희재와 함께하는 생방송 더 트롯쇼입니다. 처서 매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금시초문이세요? 처서가 되면 신기하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더위가 한풀 꺾인다고 해서 처서 매직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이 벌써 처서거든요. 근데 무더위는 정말 꺾일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마음까지 지치면 안 되니까 신나는 흥트로 들으시면서 텐션도 확 끌어올리시고요. 후끈한 1위 경쟁에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시간 투표는 9시 정각에 마감되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생방송을 함께하는 더트로쇼, 이번에는 인기 순항 중인 선남선녀를 만나볼까요? 힐링 요정 김태연 양, 우아하고 근사한 가수
황인성 씨의 무대까지 만나보시죠. 네, 흥도 멋도 다 갖춘 분들이죠. 김태현 양, 황윤성 씨의 무대까지 만나보셨는데요. 황윤성 씨, 요즘 무대와 예능을 누비면서 맹활약하고 있죠. 앞으로도 왕성하게 활동하시고요. 김태현 양의 힐링하세요도 발표와 동시에 차트에 진입했죠. 두 분 다 관심과 애정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애정하는 노래들은 어디로 가면 다시 만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더트롯 보라고에 착착착 보관돼 있습니다. 생방송 실시간 스트리밍은 물론 네 가수의 새로 직캠, 따끈따끈한 퇴근길까지 다양한 컨텐츠들이 가득하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좋아요 꾹, 구독 꾹,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꾹꾹꾹. 자, 이번에는 레전드 명곡들과 함께합니다. 가을 감성 물씬 풍기는 노래, 윤태화 씨의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만나보시고요. 계속해서 도도하고 우아한 여신들, 아틀란티스 키츠네가 부르는 엄마나까지 함께하시죠. 지금까지 8월 둘째 주 10위에서 4위였습니다. 역시 탑10의 벽은 견고한 것 같습니다. 명불허전 트롯 레전드들께서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선방하고 있는 젊은 피도 눈에 띕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강혜연 씨인데요. 오늘도 잔망미 넘치는 무대를 기대하면서 이번 주 10위 강혜연 씨의 그냥 가면 어쩌나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심쿵을 부르는 뉴트롯 킹 에녹 씨까지 함께하시죠. 네, 에녹 씨와 함께한 환상의 오늘 밤이었습니다. 에녹 씨가 뿌려놓은 열정에 이제 촉촉한 감성비가 더해집니다. 지난주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손태진 씨가 스페셜 스테이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불러주실 노래가 정말 명곡 중의 명곡이죠. 이 노래가 손태진 씨를 만나면 어떤 감성을 품을지 무대에서 직접 확인하시고요. 이어서 명불 허전 트롯 가왕 진성 씨의 명곡 스테이지도 함께 하시죠.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더트롯쇼, 이제 1위 발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마감한 실시간 투표 점수를 합산해서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요. 트롯계 신흥 강자 박지현 씨의 그대가 웃으면 좋아가 새롭게 1위를 차지할지, 다시 한번 정상에 도전하는 은가은 씨의 귀인이 감격의 1위를 차지할지, 아니면 부동의 정상 이찬원 씨의 하늘여행이 통산 11번째 1위라는 영광을 안을지, 모두가 궁금한 최종 결과를 지금 바로 확인합니다. 네, 박지현 씨의 그대가 웃으면 좋아가 8월 둘째 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트로피는 저희가 꼭 박지현 씨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을 함께한 터트로쇼,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번 주면 무더위도 끝이라고 합니다. 무더위와 함께 안 좋은 것들은 모두 떠나보내시고요. 활짝 웃는 얼굴로 다음 주 월요일 밤 8시에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더트롯쇼 MC 김희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